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2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이후 말을 아껴왔던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자리인 만큼 윤 총장의 입에 눈이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방침에 공식적인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뭐 이 사건 역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며 대검과 각을 세운 정부 여당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 편이었어요? 저희들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내통한답니다. 집권당 대표가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강화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건에 대해서는 한 차례 목소리가 격앙되기도 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자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수사의 편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 총장님이 보도를 하니까 거의 NT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이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네. 윤 총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른 일처리를 거듭 강조했고 향후 특수부 축소 등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자체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TV 이지혜입니다.